클래식5 70 오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스. 네, 지금 저희가 스콰이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여름에 하고 두 대 하고 나서 이번 세 대 마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두 대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프리시전은 프리시전 시전대로 너무 좋았고 그 다음 시간 이제 플랜리스가 좀 충격적이었고 플랜리스는 50만원대 이거를 야 이거 서브베이스로 플랜리스 가져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반가운 모델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승채씨가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네, 클래식5 시리즈 뉴 라인업 스쿼이어 오현 베이스 클래식5 70 재즈 베이스 오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70답게 까만 색깔 절연 테이프 인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 디자인을 보고 계시고요. 근데 얇아요. 딱 70같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좋으면 승채씨가 또 자기 악기 자랑 겟.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네, 겟. 네, 지금 20% 할인 적용해서 다른 악기들이 57만 9천원이었는데 이거 오현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나 봤더니 그래봐야 2만원 올라가요. 59만 9천원. 어쨌든 6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가격대 가지고 있습니다. 59만 9천원에 70 재즈 베이스 오현을 가져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9cm, 무게는 4.08kg로 생각보다는 안 무거워요. 진짜 가벼워요. 진짜 네, 가벼워요. 생각보다는 뭐 생긴 건 한 4.5로 나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요. 두께가 얇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38+2mm, 12프렛 뒷둘레는 87mm입니다. 바디는 소프트 메이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C쉐입 4개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요게 뭐 통넥인지 아닌지 바인딩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통넥 아닌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메이플에다 메이플 얹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메이플, 네, 메이플 C쉐입 4개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7.625mm의 너트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역시 메이플이고요. 지판 공률은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864mm, 24로 톨프렛입니다. 팬더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저 펄피스 징그럽죠? 펄피스 10개 박힌 거 보세요. 줄마다 두 개씩. 환공포증. 네. 네. 약간 있는 분들은 접고 되게 싫어, 저 픽업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각각 픽업마다 볼륨이 있고 2 볼륨 원톤입니다. 5세델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까만 색깔의 시선을 강탈하는 인레이가 인상적인 모델 70 재즈 베이스 오현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오현 갑니다. 네. 네, 자.괜찮은데요? 좋은데요? 네, 괜찮아요. 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오. 줄 넘어갈 때 튀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자, 네, 뒤에 픽업이요. 어, 픽업. 좋습니다. 깔끔한 밸런스. 뭐 역시나 우리가 그 스콰이어에 기대하는 것들을 그대로 만족시켜주는 사운드였습니다. 네, 다양한 플레이 좀 들려주시죠. 와, 깔끔하죠? 정리정돈이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이거 오. 떨리는 거 봐, 무섭다. 네. 네. 슬랫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타 올리고 할게요. 먼저 4연, 네, 요 네 개를 해보고. 와, 좋은 템포. 사운드 빡빡 치고 나오는 게 아주 좋네요. 네, 디키요.
일단 재즈다 보니까 성향이 상당히 밝고 되게 뭔가 알이 이렇게 실하게 꽉 뭉쳐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크거나 묵직하게 쫙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그렇게 알이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라이트하게 잡혀있는 그 재즈 베이스 특유의 느낌이 오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그래서 좋은데? 정리정돈이 잘 돼있는 오현입니다. 발라드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내 건가? 근데 이게 또 재즈 베이스의 그런 어떤 뭔가 되게 좀 가볍고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잖아. 발랄한 느낌이 살짝 있잖아. 이게 발라드에 묻혔을 때는 또 가볍게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가 네, 시연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And one, two, three. 확실히 저역을 이렇게 잡아먹는 사운드는 아닌데 그냥 정갈하게 자기 영역 잘 지키고 있네요. 네. 그럼 조금은 사운드가 좀 센 걸로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사운드가 그러니까 밑단이 막 이렇게 부한 느낌은 아니고 50마디라고? 네, 정리정돈이 엄청 잘 돼 있는 재즈 베이스 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드라이브 톤도 뭔가? 깔끔한데? 네, 들려주시죠. 레드락스 한번. 네, 드라이브 한번. 메이플의 락 드라이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쿼이어 오현 베이스 클래식 5 70 재즈 베이스 오현 같이 보셨고요. 선 재즈 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단단하네. 오. 자, 제 한 줄평. 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은 너는 내 운명. 네. 정말 사심이 가득하네요. 심이 좋습니다. 네. 상하겠구만. 알겠습니다. 자기 기여 자랑이 될 것 같았다, 이 느낌. 네, 저는 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정갈하게 사운드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혀 있어서 그게 진짜 매력적이고, 그래서 혹시 너무 가볍게 느껴지진 않을까 하고 묻혀봤는데 전혀 그런 아쉬움 같은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재즈의 매력을 가득 품은 밸런스 오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재즈 베이스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주면서도 아주 기분 좋은 오현 사운드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599,000원입니다 네, 점수였다면 그래, 그렇겠지. 그러세요. 자기 기여 자랑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만점 아닌 게 다행인데. 네, 너는 네. 내 운명. 네, 너는 내 운명. 네. 하여튼 정말 599,000원이라는 가격이 좀 놀랍긴 하죠, 사실.
이 가격에 이걸 만들었지?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만들기 힘든 베이스 오늘 스콰이어의 5현 클바 70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델로 과연 뭐 늘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되죠. 더 가성비 좋고 괜찮은 모델들로 스콰이어에서 또 준비해서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멋진 앰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Good.